안녕하세요, 데블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요괴치 뿌니뿌니를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백멍이 산타의 선물 수집 대작전이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그 이벤트에서 이제 선물 보따리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헌신도라고 하는 포인트를 얻어야 돼요. 그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은 아이템이라든가 요괴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포인트를 모아서 제가 다른 새로운 요괴 산타 하라범 하고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헌신도를 모아서 아이템이나 요괴들과 교환을 할 수 있는데요. 헌신도는 이벤트 맵에서 플레이를 할 때 선물 보따리를 터트린다거나 아니면 욕구돌이, 그러니까 빼앗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이런 아이템들 하고 그리고 이런 요괴들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노리고 있는 것은 여기 헌신도 만점에 있는 산타 하라범. 한국판에서 이름은 모르겠고요. 대충 제가 산타 하라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헌신도 만점이 필요해요. 만점보다 더 얻게 되면은 15,000점, 2만점, 22,500점 계속해서 수범도 얻을 수 있고 필살기 비전소도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요괴, 그러니까 헌신도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요괴가 산타 하라범이 있기 때문에 얘만 노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그리고 제가 포인트라고 얘기는 했는데, 헌신도에서 만약에 만점을 가지고 교환을 했을 때 만점을 쓰게 되는 게 아니고 만점이라는 점수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거를 보상으로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5,000점까지 모았을 경우 여기 위에 있는 아이템들하고 요괴들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많을 텐데, 이제 이벤트가 한 해 한 해마다 기간이 3일 정도씩밖에 없어서 짧아서 저는 산타 하라범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신도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반 스테이지에서 이벤트 맵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보따리를 터트려서 모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여기 보스 스테이지를 깨고 나오면 등장하는 욕고돌이 이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스테이지에서 그냥 이런 스테이지에서 플레이해서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좋은데요. 그 욕고돌이, 이 빼앗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도 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점, 2만점 정도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1회전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욕고돌이라는 이 스테이지 말고 한 가지 더 등장을 해요. 분돌이라는 스테이지도 등장하는데 하는 방법은 욕고돌이 스테이지랑 똑같고요. 욕고돌이를 그냥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욕고돌이가 이제 두 개의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이쪽 보스에도 하나, 저쪽 보스에서도 하나. 그런데 이거 말고도 분돌이 스테이지도 여기 하나, 저쪽 하나 해고선 총 네 개를 다 보낼 수 있어요. 이 네 개를 시간마다 보내면은 만점 정도는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욕고돌이, 그러니까 빼앗기를 보내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결과 화면인데요.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빼앗은 선물의 개수 488개라고 되어 있는데, 488개면은 자, 이것도 당겨보죠. 이거는 이제 분돌이라는 건데 선물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488개를 얻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뽑기를 통해서 지금 두 배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총 선물 수가 488개의 두 배인 976개로 늘어납니다. 선물 개수가 늘어도 우리의 헌신도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뭐 별로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여기 핑크색 글씨로 된 헌신도 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내면은 적게는 한 3,400에서 많으면은 뭐 5,600 정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한 20번 정도만 보내도 벌써 만점 정도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않고도 6,700점이나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나면은 한 번 더 또 보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또 돌아왔네요. 지금 4개를 보낼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금방금방 돌아와요. 길어야 1시간 정도 되려나, 짧으면 한 10분 정도면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마다 계속 해주면 금방금방 모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헌신도 몇 점일까? 이번에는 555점.
뭐 아까랑 그렇게 차이는 없네요. 그래도 벌써 7200점이 되었죠? 좀만 더 하면은 만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헌신도 포인트를 모으기 전에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이번 이벤트에서도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 요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욕구돌이, 그러니까 빼앗기 스테이지가 아닌 일반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이제 선물주머니, 아 여기 보니까 선물주머니가 아니고 산타주머니라고 쓰여 있네요. 자, 산타주머니를 빨리 부시기 위해서는 수범을 쓰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신도를 올려주는 요괴는 키라코마 풍술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일반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욕구돌이 스테이지, 빼앗기 스테이지에서 할 때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 요괴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빼앗기 스테이지에서의 헌신도 업을 해주는 요괴는 백멍이 산타가 있는데 백멍이 산타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헌신도를 올려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한 500점 정도 헌신도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더 올려준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공격력하고 체력을 올려주는 요괴는 키라코마, 백멍이 산타, 황멍이 산타, 수범, 풍술사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빼앗기를 할 때 공격력을 올려주는 요괴는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체력을 올려주는 요괴. 자, 그리고 빼앗기를 할 때는 체력이 높을수록 걸리는 시간이 줄게 되고 공격력이 높을수록 포인트를 많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적절히 하는 게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체력이 높은 요괴라든가 아니면 체력을 올려주는 이런 요괴들을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직접 욕구돌이 빼앗기 스테이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돌이나 욕구돌이나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어스름족이 있어요. 어스름족이기 때문에 프리티족이나 따끈따끈족을 보내는 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체력이 높은 요괴를 보내는 게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프리티족에서 이 상태로 해서 한번 파티를 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써있는 게 걸리는 시간 67분 38초 이게 그 포인트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공격력이 더 높으면 포인트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우선 뭐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짤 수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아마 황멍이 산타가 더 좋을 거예요. 황멍이 산타를 넣어주면은 시간이 훨씬 줄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체력이 높은 요괴로 다른 요괴, 이런 요괴들을 넣으면은 시간이 더 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고 시간이 짧은 걸로, 가장 짧은 걸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30분, 좀 많이 걸리네요. 3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파티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데 30분이 걸리는 동안 지금 욕구돌이 빼앗기에 보낸 요괴들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스테이지도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내볼 건데요. 여기는 프리티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사의족이나 요롱, 아뽀로롱족인가? 그 족으로 하면은 좋다고 되어 있네요. 자, 불가사의족으로 할 건데요. 불가사의족 중에서 키라코마, 그 다음에 에디슨 이런 요괴를 넣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다 탱구까지 넣으면 벌써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요괴도 넣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로봇냥 3000, 로봇냥 3000을 넣으면 지금 시간이 마이너스 41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나서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 정도 걸리는 이런 녀석을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의족은 엄청나죠? 지금 걸리는 시간이 3분밖에 되지를 않아요. 자, 그럼 보내보도록 하죠. 금방 돌아올 거예요, 얘는. 자, 이제 이렇게 빼앗기에 다 보내고 나면은 4개나 보내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괴들은 쓸 수가 없는데요. 남는 시간은 그냥 쉬셔도 되고 아니면은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빨리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지금 스테이지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지팡이가 X로 된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 스테이지인데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포인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스테이지에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파티를
이런 식으로 짰는데요. 혀팔사, 그 다음에 각성 땅거미, 그 다음에 총남해, 염라대왕, 그 다음에 전파신,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요. 얘네 보면은 지금 네 가지는 전부 다 거대 뿐이를 만드는 요괴들이잖아요. 그 염라대왕은 뿐이 전체를 없앤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대 뿐이를 만들면서 염라대왕으로 뿐이들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짜면은 남은 이제 산타 주머니, 그것도 더 빨리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저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저런 것들은 이제 필살기라든가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공격하는 요괴들보다는 뿐이를 없애서 공격하는 염라대왕, 아니면은 거대 뿐이를 만드는 뭐 혀팔사, 이런 요괴들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거대 뿐이 만들어보죠. 자, 또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순식간에 없어지죠, 점점? 자, 그리고 이제 산타 주머니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뿐이들을 다 없애주세요. 다 없애면 새롭게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보따리가, 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구슬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보따리가. 자, 저거 하나는 부셔지지 않았네요. 자, 이 정도만 해도 헌신도 한 몇백 점 정도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개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키라코마, 그 레전드 요괴가 파티에 있으면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요괴는 지금 빼앗기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얻을 수가 없네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아니면은 이런 스테이지에서 포인트를 많이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빼앗기에 키라코마랑 풍술사를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때 같이 파티에 넣고 하시면은 포인트를 더 모으는 게 좋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지를 플레이해서 포인트를 얻는 것보다 그냥 게임을 좀 쉬면서 알아서 모으게 하고 싶어갖고 일부러 빼앗기 보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테이지를 하나씩 플레이하면서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때 그런 애들을 파티에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염라대왕으로 다 없애주고 끝나버렸네. 적이 약하니까 포인트를 좀 많이 모으기가 어려워요. 적이 세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또 많이 모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해도 한 판에 한 지금은 별로 안 되네요. 뭐 이 정도씩 얻을 수 있는데 만점까지는 지금 벌써 얼마 안 남았죠? 금방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라코마랑 풍술사가 그 빼앗기에서 돌아와서 걔네 둘을 넣고 파티에 이제 넣고 플레이를 할 건데요. 한번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파티에 염라대왕을 빼놓고 키라코마랑 풍술사를 넣었습니다. 적들이 금방 죽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많이 모으고 싶어도 많이 모으기가 어려워요. 키라코마 쓸 수 있는데 쓰지 말고 조금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공격해보죠. 자, 그 다음에 뿐이들을 조금 더 제거하고요. 저 산타 보따리가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제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피버 타임에서 최대한 많이 공격을 해보죠.
산타 주머니가 더 떨어지진 않아서 뭐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네요. 과연 몇 점 정도 벌 수가 있을지. 오, 17개. 170점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보너스 점수 593점. 그러니까 보너스 점수가 상당해요. 풍수일사랑 키라코마를 파티에 넣고 하면 저 보너스 때문에 지금 한 판에 무려 988점이나 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목표로 했던 만점이 벌써 넘었네요. 자, 그럼 헌신도 포인트로 한번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지금 헌신도를 보면은 줄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계속 모으는 게 아니고 25,000점까지 달성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타 하라범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받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산타 하라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물 주머니가 3개나 있네요. 근데 C랭크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산타 하라범은 댕멍이 산타랑 싸울 때 우리가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얘를 갖고 다시 백멍이 산타를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산타 하라범은 지금 C랭크이고 따끈따끈족이네요. 따끈따끈족이고. 오, 선물 보따리로 때리네. 산타. 아, 이게 기뻐하는 포즈인가? 자, 그리고 필살기는 공격력을 올려준다. 공격력 업 효과가 있네요. 근데 뭐 C랭크니까 아마 그다지 기대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필살기도 한번 써보죠. 선물 주네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벤트 맵에서 헌신도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과 포인트를 만점까지 모아서 산타 하라범 요괴랑 교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맵에서 생각보다 헌신도 포인트를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만점 정도는 조금 열심히 해서 이런 새로운 요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